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 컬링팀 선수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고 최수현 선수의 명복과 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2018년 11월 일명 팀킨 호소문 사태를 통해 저희가 겪고 있던 부조리함을 언론으로 발표하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해 주심 덕분에 문체부 문체부의 다, 대대적인 합동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저희의 호소문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조치가 내려졌음을 알게 되어 저희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북체육회 소속 선수이기에 저희의 호소문을 통해 경북체육회 직원분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후 최대한 언론 보도 및 외출 노, 외부 노출을 자제하며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간만 흐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2월 21일 기다렸던 문체부 합동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김경두 일가 외에, 경북체육회 내부에도 연관된 직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저희들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러한 상황에, 고체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언론을 통해, 팅킹 사태를 알렸기, 알렸기에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고 최숙현 선수는 국가와 체육회가 운영하는 제도와 적, 적합한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건은 묵살되고 진전되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힘들어했던 저희의 상황처럼 분명 생, 생전에 최선수와 피해 선수들 역시 신고 후 개선되지 않고 묵인돼 가는 현실에 많이 불안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철인3종 폭행·폭언 사건에 관련 기사를 보며 저희의 사건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향후 저희와 같은 결과로 흘러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철인 3종 폭행·폭언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언론 기사와 보도를 통해 경주시청팀의 해산, 관련자의 사건 무마 정황,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경상북도 체육회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철인 3종 폭행·폭언 사건에 대한 단한 번의 입장 발표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등은. 저희 팀이 겪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팀 내부적으로도 지도자와 팀 닥터 등의 폭언, 훈련비 착취, 지도자 갑질, 자격 및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팀 닥터를 채용하고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 또한 저희의 사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저희는 팀킴소 고소문 사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자들의 사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저희 경북체육회 컬링팀을 음해하려는 시도들이 느껴져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컬링협회는 조세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조직 사유화로 인한 시도체육회의 등급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경북체육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도 종합무술, 택견, 프리테니스 종목만 제명하였을 뿐 컬링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감사 이후에도 경북컬링협회는 여전히 김경두 일가의 지인들로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협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소속 선수나 지자체들과 지저... 지도자들의 만남이나 훈련장 및 대화장 방문 등단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정은 2019년 1월 면직을 당했으나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금년도 초까지 경북체육회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자인 김경두 장반석에 대한 징계 역시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고. 저희는 불안해하며 답답한 심정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체육회가 민선체제로 변경되어 회장님을 새롭게 선출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2020년 2월, 김하영 회장님은 두 차례 의성컬링장으로 방문하셨고, 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경북 컬링 협회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부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집행부가 구성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컬링 관련 일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렸던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난 7월 17일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장님이 약속하셨던 컬링에 대한 안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결국 1년 8개월이, 8개월이 지난, 지난 현재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김경두 일가 외에도 문체부 감사 결과 경북체육회 내부 직원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를 통해 62건 중 6건 이상의 징계와 사법 조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A 부장은 팀킴 호소문 사태 이후에도 저희 팀을 관리하셨습니다. 그 부장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후 다시 컬링 팀을 관리하는 체육진흥 부장으로 복직하셨고. 저희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민선 회장 침 이후 새로운 인사 개편 시 분리될 것이라 기대하며 또 한번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인사 개편 결과 a 부장은 인사 이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회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였고 3월 12일 면담 하였습니다 a 부장과의 분리를 요구하자 회장님께서는 A 부장과 컬링팀을 분리시켜주겠다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저희는 여전히 모든 훈련과 일정에 대해 A 부장의 관리 아래에서 훈련 중입니다. 경북체육회는 과거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 팀킴 호소문 사태뿐 아니라 정구, 펜싱, 그리고 경주시청 트라이에슬론팀 관련 문제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업팀은 체육진흥부에서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으며 A 부장은 실업팀 관련 부서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책임자로 있습니다. 저희는 1년 8개월간 처리해 줄 테니 기다려 보라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당함을 겪을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어 걱정과 불안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면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고 수습을 해도 분명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수들의 희생과 성과는 잔인할 만큼 중요시되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너무나도 간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 감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팅킨 사태, 철인 3종 폭행 폭건 사건 또는 사건은 또 일어나고 반복될 것입니다. 관리 책임을 맡는 부서인 직원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선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상북도 체육회 컬링 팀외 모든 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 팀으로서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고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문체부 박양우 장관님,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님, 경북체육회 김하영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저희 호소문으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처벌과 징계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호소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고 최숙현 선수의 면복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킴 선수 부모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예도를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따고 나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팀킴 호소문 사태를... 통해서 알듯이 자신들의 보조리를 밝혔을 때 많이 속상하면서도 걱정스러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컬링 전체를 위해, 그리고 스포츠계의 올바른 길을 위해 한 선택이라면, 부모로서 믿고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져 답답한 마음에 2020년 2월 1일. 김하영 경북체육회 민선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단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경북컬링협회의 문제와 경경도일가의 징계조치도 요청한 한편은 당시 컬링팀을 갈림책임하고 있던 문체부 감사결과 많은 징계조치가 내려진 경북체육회 A 부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그때 회장님 간담회 때 정, 징계가 안 되면은 어, 그 부장이 우리 컬링 팀을 관리 모하도록 최소한의 그런 조치라도 취해달라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북체육회로부터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의 결재날을 보니 문재인 A 부장이 이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A씨가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기가 찰로였습니다. 저희 정말 세신할 여지가 없는 단체로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철인 3종 폭행, 폭언 사건에서도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A 부장이 부모님을 해외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 부장은 우리 아이들 사건에도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인인 대한체육회 이사를 통해 문체부에 부정청탁을 하여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그대로 돌아와 우리 선수들을 관리해왔다는 게 선수들은 불안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운동하는 모든 선수들이 마음 편히 운동에 전념하여 대한민국을 빛내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부모들은 농사 짓습니다 오늘 또 복숭아를 수확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농민이니까 농업에 전념할 수 있고 선수들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고 그 최숙현 선수의 명복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예지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방금 전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 팀팀과 그들의 부모님 호소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규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팀킴 호소문 사태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밝혀졌지만 제대로 된 처분과 후속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총 62건의 처분 요구 중 경북체육회는 37건의 처분 요구를 받았는데 몇 건이나 요구 수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졌는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과연 알고 있는지 확인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북체육회 A 부장은 수사 의뢰, 사법 조치 권고, 부정 청탁에 대한 징계 등총 8건의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2개월만 받았고 징계 후 체육진흥부 부장으로 복귀하여 현재 피해자와 팀킴을 가해자인 A 부장이 다시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돌아온 것입니다. 팀킴 호소문 내용 중 국가와 체육회가 운영하는 제도와 적합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건은 묵살되었으며 본인들이 힘들, 힘들어 했던 상황처럼 고 최숙현 선수와 피해 선수들 역시 신고 후 개선, 개선은커녕 은폐, 축소 묵인되가는 현실에 많이 불안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김 선수들은 팀 해산에 대한 불안과 관련자의 사건 무마 정황,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경북체육회의 무책임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이 철인 3종 폭행 폭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1년 8개월 전팀김 사태, 1년 6개월 전 빙상계 폭력 성폭력 사건 등. 우리나라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팀킴의 호소때와 마찬가지로 문체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계 관련 체육 단체들은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청문회에서 관련자 엄중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팀 김피의 선수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체육계는 성폭력 및 폭언 등의 피해자를 위한 여러 신고 보호 시스템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그 시스템이 본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 선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번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이 그 반증인 것입니다. 문체부 장관님, 대한체육회장님, 경북체육회장님 말로만 하는 발본세관이 아닌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는 관계자는 모두 그 합당한 엄중징계를 다스려 피해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마음 편히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과 보호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 최주현 선수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하며 그동안 힘들었을 팀킴 선수들과 부모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